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신도의 신, 요럴 때 쿡에서 신쿡인데요. 네, 오늘은 참치 캔 하나 가지고 밥 한 끼 뚝딱 할 수 있는 참치 마요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채를 썰어주세요. 조금 두껍게 썰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네, 먼저 기름 두른 팬에 계란을 올려주세요. 후라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스크램블 만들 거기 때문에 터쳐서 마구 휘저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몽글몽글한 상태가 되면 끝났습니다. 네, 이제 양파도 볶아주세요. 양파는 투명할 때까지 볶아주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후추도 넣어주시고요. 소금은 간은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숨이 죽을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간장 소스를 만들 건데 비율은 물 2큰술 했다가 간장 1큰술 정도, 그 다음에 설탕은 2큰술 넣어주시고 졸여주셔야 돼요. 걸쭉해질 때까지. 네, 이제 아까 반절 이상 이렇게 졸여지면 소스가 완성된 거예요. 만약에 집에 참치 물기를 빼야 되는데 채반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쯤만 뚜껑을 따가지고 뚜껑만 꽉 눌러주시면 기름이 이렇게 물기를 빼서 준비해주세요. 네, 먼저 밥 위에 볶은 양파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올려주세요. 다음 맨 위에 참치, 물기 뺀 참치를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뿌릴 건데 이쁘게 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이 비닐을 마요네즈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시고 고무줄로 입구 쪽을 꽉 막아주세요. 돌리고 이렇게 꽉 막아주신 다음에 이 위에 아주 작은 구멍을 꼭 뚫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 네, 그 위에다가 이제 간장 소스 만들어 놓은 거 취향 따라서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마요네즈로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됐습니다. 짜잔! 깨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씩 끝! 완성! 네, 지금 다 비벼왔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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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이게 자취생들한테는 꼭 필수예요. 왜냐하면 입맛 떨어졌는데 이거 하나면 밥 한 그릇 뚝 담그고. 이렇게 재밌게 신쿡이 만들었으면 하는 요리는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안녕.